시프트업부터 보겠습니다. 시프트업 매수 가격이 71,000원이고요. 10%입니다. 아, 에코프로 머티처럼 팍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시프트업. 지금 뭐 상장된 지 뭐 얼마 안 됐죠?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그 화려했던 역사처럼 이것도 급등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얘는 왜 자꾸 내려가 있는 겁니까? 지금 7만원대에 조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매수한 가격과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장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떤 박약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프트업입니다. 이거 며칠 안 돼가지고 움직임 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시프트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양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에코프로 머티처럼 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주셨는데, 이 시프트업과 에코프로 머티의 공통점은 신규주다밖에 없습니다. 사실 업종도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업종도 다르고 하는 일 다르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다릅니다. 시프트업은 게임주예요.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막 고려하고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막 신작은 어떤지 또는 앞으로 또 어떤 모멘텀 받을지 이런 걸 좀 중요시 하잖아요. 에코프로머티랑은 좀 다릅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이미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 거고, 시프트업은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 중에 이제 니케라는 게임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근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상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선이 좀 다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규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하는 게 우선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우리가 기존에 막 분석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주가가 적정 가치인가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적정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튄다거나 하락을 또 강하게 한다라거나 하는 변수에 의한 움직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투자하는 거는 순전히 운의 영역에 기대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 자산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 좀 신규주보다는 기존의 좋은 애들을 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프트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니케라는 신작 게임이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니케라는 게임은 22년도에 출시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프트업의 전체 매출의 90%가 이 게임 하나에서 나옵니다. 니케에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매출이 이제 1,600억대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 이 그 전년 대비해서 매출 자체만 해도 150%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가 대박이 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게임주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항상 한 번에 전성기가 빵 오면 그다음부터는 하얀 곡선을 그려요. 정말 대작으로 유명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오는 게임이 아니고서는 지속성장보다는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 쫙 상승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게임주들은 항상 신작 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신작은 뭐가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다음 차시에 준비하고 있는 게임이 이제 27년도에 이제 서브컬처 장르라고 해서 프로젝트 스위치스라는 게임을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기간 자체가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출시한 이 니케라는 게임에 아무래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걸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단편적으로 봐도 딱히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가 또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여기서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전년 실적이 재작년 대비해서 150%가 올라갔어요. 그 상태에서 평가를 받고 이제 공모가를 매긴 게 6만 원대 후반을 매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상장사가 주장을 해서,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상방으로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저점 잡고 여기서 봐볼까?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잘못 물리면은 쫙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목 하나 더 말씀드려 볼 건데, 작년에 신규주 중에 그래도 주목도가 좀 높았던 기업 중에 시큐레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고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 이제 거래 정지 상태인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프트업은 시큐리티랑 다른 점이 매출이 그래도 게임만 하나긴 하지만 잘 찍히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자산군을 형성했다라거나 또는 이 게임사에서 만든 거에 지속적인 유저층이 또렷하게 있다라거나 사실 대작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시프트업을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일단 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의 대응의 영역은 중요한 점이 이제 공모가가 제가 6만 원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만 7,5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가 어떤 가격이냐면 계속 여기 맞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켜주면요. 이거 상반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변수에 의한 움직임이 많다고 했죠. 지금 고평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가능성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철저히 원칙 대응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저는 67,500원으로 좀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탈하면은 이 정도면 과감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가격이 고평가 영역이고 지금이 다소 리스크가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대응을 꼭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이 원칙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시프트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까지 한번 얻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 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